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은 어디가 좋냐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려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먼저 가입합니다. 그 다음 암,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가입을 세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험은 단기가 아닌 초장기 상품이라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참, 수술비 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장기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플랜만 따로 설계하시면 그 보험이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하지만 질병 수술비는 거의 같으나 종 수술비와 그 외에 특약인 64대 있는 곳이 있고 21대, 77대, 101대, 106대 등 회사마다 수술비 종류와 보장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또한 관열과 비관열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부분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입 진행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해당 지급이 되는 질병 수술비와 요실금, 치액, 임신출산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 또한 관열과 비관열이 보장이 모두 가능한 DB와 메리츠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와 의무계약 자체가 높게 구성이 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분께서는 DB와 메리츠 화재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과 함께 구성을 하여 보험료를 최저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롯데와 농협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보장 내용이 매우 좋지만 종수술비가 없어서 패스. 갱신형이라고 해도 질병수술비 100만원까지 가입을 원하신다면 AIG 손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병력이 있으신 분께서는 유병자 수술비 플랜을 원하시면 KB나 현대, 메르츠로 구성을 하시면 50대 이상의 수술 1일인 백내장, 갑상선 결정, 인공관절, 대장 내시경 후 용종 제거, 오십견 회전공개 파열, 무지 외반증, 여성 부인과 쪽으로 다양하게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 1회의 3대 진단도 좋지만 회당 지급이 되며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수술비 쪽으로 알차게 구성하시거나 요즘에는 중복해서 2개, 3개 정도 가입을 하여 중복 보장됨으로써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준비하신 거지 좋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흔히 사람들은 수술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들이 수술로 간주가 되며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기술 등 비관열에 대한 정의가 폭넓은 만큼 레이저, 전기도장, 냉동치료, 체외충격파, 디스크, 차단성형술 등 다양한 신의료기술 모두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므로 분명 나중에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수술비 하나 알차게 구성을 하시면 나중에 부담 없이 아 그때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래도 좋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 드실 거예요. 자 오늘 한 주평은 수술비 보험은 대박이다.